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할아버지 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올해 이제 뱀띠분들이 삼재 중에서는 사실은 참 안 좋은 삼재예요. 삼재라는 뜻은 바람과 물과 불이 삼재입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3년 동안 사져와서 3년 동안 이 삼재가 무슨 행동을 하고 가냐면은 바람처럼 내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불, 다 태워버린다는 뜻이고요. 물거품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재의 세 가지가 바람과 물과 불입니다. 그만큼 삼재가 들어서 3년 동안이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 있죠. 좋은 삼재든 복삼재든 명삼재든 악삼재든 삼재와 좋을 것이 없고 또 그중에도 올해 뱀띠 삼재가 굉장히 안 좋은 삼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살에 우리 이제 신사생의 뱀띠분들 이제 20살이고 이제부터 성인입니다. 그죠? 이제 대학교 공부도 과연 내가 무슨 과를 선택을 해서 앞날에 내가 무슨 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이제 한참 이제 공부에 여념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공부만이 인생은 다는 아니거든요. 또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다 출세를 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람이 또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은 내 노력이고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그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게 사람의 진리니까는 우리 20살부터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내 건강 챙겨가면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나이는 20살은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32살에 우리 이제 기사의 뱀띠분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헤매다가 이제는 안정권을 찾는 나이. 또 요때 나이들이 한참 결혼에 분주할 나이예요. 예, 좋은 사람들만 짝을 만나서 같은 이제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의 3년이란 말이 있듯이 뭐 삐그덕대고 힘들겠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이 틀리다 보니까 그건 본인들이 노력으로 맞춰가는 거고요. 만들어가는 거니까 보듬어주면서 저는 새 출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한참 이제 32살 나이에는 자식들도 생길 나이고요. 또 식구가 늘 나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은 나이다. 또 이제 직장으로도 변동수에 좋은 직장에 이직도 많이 이제 변동수가 있고요. 또 직장에도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은 나이. 열심히 살아서 멋진 가정 일궈내서 멋지게 살아주면 그게 최고 좋은 나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44살에 우리 이제 정사상의 뱀들 사실은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자를 좋게 보진 않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칭을 보면 뭐 F칭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자를 웬만하면 안 쓰는데 또 그것도 이제 쌍사자 두 마리 쌍 사자가 두 마리가 끼어서 내가 아까 말했는데 뱀띠가 올해 삼재에 굉장히 기운이 안 좋다고 했는데 특히 44살의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고수, 예, 소가수, 인사사고라든지 또 본인의 몸수를 다치면 본인의 몸수의 고력이니까 사고수 조심하고요. 금전의 손해수, 사람한테 놀랬수 이런 거 좀 조심하고요. 또 부부의 갈등의 이별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올해 하반기만 절로 넘어가시면 내년에 두 번째 인생은 두 번째 운의 중성주가 들면서 시운 3살까지 8년 성주 줄면서 굉장히 좋거든요. 모든 세상의 기운, 총운, 모든 금전, 내가 돈을 쫓아다닐 때면 이제 돈이 나를 따르는 시기. 돈이 나를 따라야 돈을 쥐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쫓아다닌들 돈은 도망가거든요. 나보다 더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사람이 허덕이고 힘들게 사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기운이 올해만 이제 쌍사의 마흔의 하반기만 잘 넘어가시면 내년에 45세 두 번째 운이 들면서는 금전이라든지 해가 나고 또 부부 문제 시끄러웠다면 다 채워가고 건강이 안 좋았다면 다 치유해서 또 나비몸 세몸 돼서 건강에 갈 수 있는 얘기. 전 뱀띠분들 자 44살까지만 인생의 몸살이야 고통이지 45부터 마지막 인생까지는 저는 순탄하고 무탈하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딘가에 돈이 묶여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금전을 또 올해 풀리라는 시기고요. 또 내 손에 지어지라는 그런 사주니까 꼭 올해는 무탈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운 6년의 을사의 뱀띠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을 시기예요. 예, 이것저것 또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도 막혀서 또 장사하시는 분도 쉬운 여섯에 이분들이 지금 사업의 성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 사업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또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저는 음력으로 8월부터 이분들은 굉장히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다면 그때부터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고요. 또 치유받고 또 해결하라는 시기고요. 또 이제 남 때문에 웃어서 남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고요. 또 뭔가가 재주는 있는데 가진 게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제 8, 9월 되면은 귀인이 나타나서 투자를 해서 또 이제 내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기라는 운기, 금전이 문이 열려서 금전이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운기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의 인생의 몸살을 앓고 힘들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좋은 일이 굉장히 많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또 가정으로 화목하고 굉장히 징후가 좋다. 또 총운이 좋다. 또 이제 기운들이 운기가 좋으니까 좋은 만큼 내 것으로 잡아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68세 계상의 우리 뱀띠분들 사실은 이분들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44살면 더 안 좋은데 내 인생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지 암만 부모 자식이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분들이 건강수만 조심한다면은 금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또 변동수가 많아 내려앉으라는 운도 많고요. 직장문이 닫히라는 운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직장을 문 닫아서 이제는 생활고를 이제 내 것으로 이제 뭔가 지고 가야 되는데 글쎄요. 올해만 더 잘 넘어가시면 내년에는 획기적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뱀띠분들 올해 삼재라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삼재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혹시나 마음으로만 안타깝게 또 푸는 방법도 모르시고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별상도령 꼭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